선배들보다도 뛰어난 그런 훌륭한 요리사다. 오늘 수료식을 끝으로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. 오늘 이제 우리 8기 조립생들을 대체하는 것 같아요. 우리 봉사자들한테도 또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거기에 가족, 친지분들이 얼마나 고생 많으시겠습니까? 그죠? 그런 것을 대신해준다는 것에 대해서 저도 참 감명을 깊게 받았습니다. 수고합니다. 2018년 5월 29일 나왔습니다. 네, 시각장애인 요리교실이 어느새 8기에서 만 4년이 됐는데요. 한돈 나누리 때문에 시각장애인들도 뭔가 요리를 해서 다른 분한테 만들어서 대접해주고 싶은 그런 마음을 일반 정한인들도 아셔가지고 봉사자로 많이 참여해주셔서 올 8기는 정말 시각장애인뿐만 아니라 봉사자들도 즐겁게 요리교실을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. 시각장애인은 상대로 하는 요리교실이어서 그런지 이제 안전하게 어떻게 요리하는지랑 좀 제일 난감했던 양념고기 이제 조리법 같은 거나 그런 걸 이렇게 알려주셔서 좋았고요. 한 번쯤은 친정 부모님이건 시부모님이건 초대를 해서 요리를 만들어 줄 수 있겠구나라는 자신감이 조금씩 생겼어요. 좀 두렵기도 했었어요. 왜냐면은 시각장애인하고 같이 하면은 제가 그걸 잘 서포트를 해줄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 이 파트너 이분 그 시각장애인이 굉장히 열심히 하시고 갈수록 점점 잘 하시는 거예요. 그래서 아, 참 보람찼고요. 이남 선생님하고 한동 또 자조금 이런 데에서 참 뜻깊은 행사를 오랫동안 하고 계셨구나 이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. 시각장애인 돼지고기 요리 재료는 한돈. 시각장애인 요리교실 강사는 이나누. 우리 모두 다 같이 맛있게 요리해. 한돈 나누리 요리교실이 최고야. 엄지척!